3개월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매달 소개해드리는 표현 잘 외우고 계시나요? 이번 달 주제는 바로 호텔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네, 한국에 가시면 꼭 온돌방에 묵어보세요. 네, 오늘은 한국의 유카담복인데 따뜻하고 편해서 인기예요. 자, 이번 주 표현은 바로 금연방으로 해주세요. 키엔베안이 시대구다사이. 그럼 함께 보시죠. 예. Yeah. 어서 오세요. 예약자 성함 부탁드릴게요. 아, 오늘 스위트룸 3박을 예약한 이웅입니다. 아, 그 킹 사이즈 침대 잊지 마시고요. 아, 맞다. 금연방으로 해주세요. 열쇠 하겠습니다. 고마워요. 자, 다음 고객님. 네. 어서오세요. 예약한 이재진입니다. 고객님은 그 트윌룸으로 예약하셨는데 그 한 분이세요? 저랑 같이 숙박하는 건 네. 우리 고민형 푸근이입니다. 고민형 푸근이님은 보통 숙박 인원에 포함이 안 되시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실연을 당해서요. 푸근이랑 안 자면 저녁에 잠을 못 자요. 물론 푸근이를 위해서 금연방으로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열쇠 알겠습니다. 푸근이, 그럼 우리 방으로 가볼까? 괜히 쉬세요. 소리 차리네요. 오늘 두 사람인데 트윌룸 비어있나요? 금연방으로 해주세요. 아, 고객님 죄송합니다. 방금 전에 고민형 푸근이님과 같이 체크인 하신 재진님 방이 마지막 트윈 금연방이었습니다. 아, 저희랑 바꿔달라고 해주시면 안 될까요? 직접 협상 보시죠. 네? 협상이요. 아, 그쪽은 호텔리어잖아요. 아니, 전화했는데 고민형이 받으면 어떡하지? 푸근이? 그럼 저를 따라서 오늘의 표현을 발음해봐요. 금연방으로 해주세요. 금연방으로 해주세요. 금연방으로 해주세요. 네. 무슨 무슨 방으로 해주세요. 는 나니나니 해야니 시테 쿠다사이 라고 원하는 방의 종류를 전하는 표현입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방에 묵고 싶을 때는 온돌방으로 해주세요. 온돌방으로 해주세요. 야경을 즐기고 싶을 때는 고층 방으로 해주세요. 고층 방으로 해주세요. 숙박 인원수가 많을 때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넓은 방으로 해주세요. 넓은 방으로 해주세요. 그럼 지금 소개해드린 표현을 한번 사용해보도록 할게요. 야, 금연방이 만실이라니. 저기요, 그럼 온돌방으로 해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온돌방도 만실입니다. 에이, 큰맘 먹고 사치 한번 부려봐요. 고층방으로 해주세요. 고층방이요? 아, 있네요. 아, 고층방은 상당히 비싼데 두 방 비어있네요. 야, 아싸, 야경이 보이는 방이다. 오늘 밤엔 아침까지 신나게 떠들어야지. 고층방에는 그 VIP 고객이신 홍기님이 묵고 계신데 식별하게 떠들면 큰일 납니다. 아, 어떠세요? 금연방으로 해주세요를 사용해서 호텔에서 방을 예약해보세요. FT 아일랜드의 한글 라이브였습니다. 놓치지 마세요!